뭐 어머니 뭐 갖고 와요? 소쿠리? 아이고 머리 아파. 아이고. 어머니한테는 엄살도 한 통이에요. 자고 고다 끌고 가. 고다 찍고. 어머니 나 지금 청년회장 하러 온 거예요. 종살이 하러 온 거예요. 종살이랑 같아요? 청년회장이라는 직책이? 그렇지. 시키는 대로 해야 할게. 아무래도 난 친구 옷이 톡톡해야 하는데.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. 어디 민속촌이나 놀러 가면은 이거 옛날에 조상들이 이런 걸 썼었다 이거 구경이나 해봤지. 이거 직접 불 때는 거 처음 봤죠. 출세한 청년 회장이 직접 갈아둔 콩도 넣어봅니다. 얼룩얼룩 퍼봐. 왜 그렇게 눈이 터져? 와. 아, 나 발목 너무 뜨거운데 나 지금. 밑에 연기 근데 눈이 너무 맵네. 눈물 나네 아침부터. 지금 뭐가 이렇게 되고 땅 불이야? 두부가 언니 보니까 불 때는 과정부터 뭐 하나 하나 다 정성해. 정성 안 드는 게 어디 있어? 와, 끓는 거 같은데. 뜨거움 참아가며 저었더니 걸쭉해졌는데요. 이제 짜야 합니다. 와, 야, 두유 냄새 난다. 두유 냄새. 이제 두부 만들기 끝일까요? 아버지 이런 다음에 물은 다 버리는 거예요? 밑에 끼 여기 밑에 끼 두부지. 아니 어머니 이 밑에 끼 물인데 왜 이게 두부예요? 이건 빚이야. 이건 빚. 이걸 빚이 뭐 밑에 끼 콩이지. 아이고 씨 알게 돼. 그것도 몰라. 내 청년 회장이 너무 아니, 모르긴 하네. 괜히 질문했다가 야단을 넘었네. 그래 나오지. 혹독하게 배운 빚이와 두부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. 아직 끝이 아니에요. 잘 버린 콩물을 다시 끓여야 하는데요. 어머니가 뭔가를 꺼냈어요. 어머니 이건 뭐 하는 거예요? 두부 만드는 관수. 관수는 무슨 물인데요? 소금물이네. 수돗물? 아이고 너무 모르네요 정말. 간수를 넣자 바로 덩어리가 생기더라고요. 나 말 들어봐. 저거 타라 이거 저 타라 해가 따로 아이고 이거. 여기 어디가 갖다 놔요? 거기다 찍고. 어디? 아 거기다 찍고. 됐죠? 이렇게 찍고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아 여기 못을 빼고. 왜 못을 빼? 나도 내가 할게. 거기 나도. 저게 끼워놓으란 얘기를. 아 이렇게. 그럼 어머니 끈 사이로 가로로 넣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그렇게 했지. 거기 찍고 옷에다 당연히 사람이 찍는지. 거기 줄이 두 개가 있으니 그 사이에 눕혀서 놔 이랬으면 내가 알아 그랬지. 그걸 이제 거기다 엎어. 그걸 또 어디다 엎어요? 달아. 어떤 달아? 그럼 뒤에 있는 그 큰 달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알아듣지. 달아가 지금 세 개 있는데 어떤 달아를 내가 가져가는 거야? 어머니와 투닥투닥하는 사이. 오 진짜 두부가 좋네.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만든 거예요. 뜨끈한데? 저 얼마나 맛있을까요? 아선 맛있지? 네. 고기 먹는 것 같아 고기. 그렇지. 씹으면 씹을수록 더 고소한 맛이 올라오네. 최고의 두부를 맛본 기쁨도 잠시. 해가 중천에 뜨자 또 분주해지고. 좀 쉬자고요 어머니.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눈 발라려고 지저분하고 뛰는 거요. 새 창호지를 붙일 준비를 했는데요. 이것 또한 처음입니다. 아직까지 괜찮죠? 들고 보다 돼야 반드시. 불안한데요. 더울려. 이렇게. 됐어. 다시 심기 일전 하고요. 저 불자. 예, 이거 갖췄는데. 그거 내놓고. 왜 고리를 거기에 넣으면? 이거 어떻게 내놔요? 지져야지 거기서 앉지게 그래가지고 붙여야지. 아 저거 이미 넣었는데. 저거. 아 저걸 빼고 했어야지. 위로 올리고 이렇게.
어때요? 신입 청년 회장 쓸만하죠? 아주 깨끗해졌잖아요. 아, 깔끔하게 자랐네요. 나란히 누워보세요. 어머니 들어갑니다. 들어갑니다. 입 벌리지 마세요. 피부 관리도. 다 들어가 가만히 계셔. 가만히 계셔. 피부 호강만 해드리느냐? 그럴 리가요. 입 호강도 해드려야죠. 몸이 좀 되셨어요? 그럼 몸이 많이 됐어. 나는 못하지. 할아버지 혼자는 다리가 아파서 못하지. 도움이 많이 됐지. 오길 잘했어 아주. 아버님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. 건강하게.